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권. 하나, 먼저 인간이 되라. 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간성부터 살펴라. 이에 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고쳐라.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좋은 인간을 만나고 싶으면 너부터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 둘, 적을 만들지 말라.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성공을 무너뜨린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1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셋, 스승부터 찾아라. 인맥에는 지도자, 협력자, 추종자가 있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지도자,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비도 삼고초려했으니 좋은 스승을 찾아 삼고초려하라. 넷,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라.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고민하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대하라. 언젠가 그럴 순간이 생기면 기꺼이 너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이다. 다섯,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라. 길거리에서 밝게 차인 돌처럼 잊혀지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으라. 여섯,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라.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그도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라도 되라. 일곱,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매기이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3번에 10배라도 참고 웃고 칭찬하라. 여덟,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애경사가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내일이 내일 같아야 내일도 내일 같다. 아홉, give and give and forget 하라. 먼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모두 잊어버려라. give and take 하지 마라.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정 떨어진다. 열, 한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 하지 마라. 한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100년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만나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